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며 핵심 해상 물류 통로로 평가받는 수에즈 운하. 이곳이 최근 중동 사태로 치명타를 맞자 이집트는 울고 러시아는 웃고 있습니다. 운하 수익에 재정을 크게 의존하는 이집트야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데 러시아는 왜 한바구음을 짓고 있을까요? 바로 북극해 항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9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 에너지쇼 2024 개막식에서 가자지구 상황과 이와 관련한 사건은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에즈 운하의 수익은 현재 4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달 초에도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운하의 통항료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의 오사마 라비 청장은 4일 현지 TV에 출연해 1월 운하 통항료 수입이 약 4억 2,8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8억 400만 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라비 청장은 또 같은 기간 운하를 통과한 선박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36%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46척으로 지난해 11월 평균 76척과 비교해 약 40% 줄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화물량도 하루 평균 531만 6천 톤에서 264만 4천 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집트 정부가 운하 운영 수익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정부가 외화 보유고를 늘리는 핵심 수단인데요. 지난해 이집트 정부는 운하 운영으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와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와 인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있죠. 이러한 홍해 안보 위기 속에서 홍해 항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입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지난달 11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 노보스티에 북극해 항로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려는 기업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현지 매체에 2023년 북극해 항로를 통과한 화물 운송량이 3,600만 톤을 넘어섰다며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극해 항로는 바렌츠 해와 베링 해협을 연결하는 항로로 길이가 5,600km에 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일 뿐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방과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 여겨지는데요. 러시아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북해 항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8천만 톤, 2030년까지는 1억 1천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